셋. 교복이 너무 많이 달았어, 귀엽게. 네. 평상시엔 교복 말고 하는 게 있는 게 없으니까. 그치. 꾸미는 재미가. 아, 그러네. 분위기 좋네, 진짜. 머릿속에 싼 사람 지금 박혀 계신 거야? 잠깐 쉬고 계셔. 배달 가셔야지 또.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근데 오늘 이렇게 쓰면 크리스마스 느낌. 그러네,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예요. 메리 크리스마스. 3일 뒤면 크리스마스니까. 분위기 좀 낸 거지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산타 할아버지. 울면 안 돼. 네. 사실 뭐 연예계도 보면 의외의 그 절친들이 많더라고. 그쵸, 네. 그쵸. 양락이 형하고 수종이 형하고 또 이렇게. 어? 에? 갑이야, 갑. 아, 진짜? 오. 진짜? 원빈이랑 옥동자. 아, 둘, 절친, 아, 둘이 절친이야? 동가. 의외의 절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. 근데 오늘 오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야, 의외의 절친이라고 그러더라고. 어? 아, 근데? 궁금하네. 아, 이거 좀 과격하신 분이네. 심하게 과격하시네. 들어오십시오. 들어오시오. 들어오시오. 아, 너무 보고 싶었어. 야, 뭐야? 친구야? 앉으세요. 어머, 어머. 아니, 이렇게. 두 분이 왜 동갑내기? 예. 친구? 예, 네, 우연치군 참 이상하죠. 아니, 몇 년, 그러니까, 알고 지내실 때 몇 년 되셨는데요? 나는 아는 건 89년도부터 알아요. 예? 89? 네. 뭐야, 잠깐만. 그러면. 89년? 데뷔하기 전부터는 아니에요. 그렇죠. 저 만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봤죠, 버스. 어, 그러니까. 그때 어땠어요? 아, 정말 이뻤죠. 예? KBS, 공영방송이요. 아, 아! 공영방송이요.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많이 이뻤다. 아니, 잠깐, 많이... 집중 좀 해줘. 얘기해봐. 이런 거 많이 받아야 돼요, 50대 때는. 그렇지. 이거 많이 받아야 돼. 그렇지. 나 어제 외로웠잖아. 버스에서 이렇게 봤는데, 버스를 기다리는,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강남역인 것 같은데. 오, 맞아. 단대 가는 스쿨버스가 거기에 있지. 아, 그거였을 거야. 너가 기다리더라고. 아, 버스 정류장에서. 예, 예, 예. 근데 본 거야. 오, 한, 꽃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. 그 당시에도 저 하이틴 스타로 유명했었거든. 맞아, 맞아. 예뻤어요. 아, 그 말도 좀 붙여봤어요? 아니, 난 뭐. 나는 그렇게 쉽게 말 걸지 않아요. 아, 근데 내가 아는 수로 오빠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아니, 그러니까 나는 버스를 타고 같은데. 있었고.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랄지. 아, 그럼. 어디 사시고. 아니면 뭐,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, 야, 너 좀 가봐. 그래. 친구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오영경 아니야? 뭐 이런 거는 있었지. 아, 그래도 난 또 고마운 게 수로 씨가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항상 이제 어디 가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마워.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때 참 한 달기 꼭 갔다. 근데 내가 알기로도 수로가 그 당시에 잘 나갔어요, 친구들. 그리고 맞아, 그랬다. 안성에서 스타야, 얘는 이미 그때. 왜냐면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대. 이제 소 360마리, 돼지 360마리 뭐 이러면 그냥 시골에서 끝난 거거든. 300마리면 100마리 넘으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. 아, 끝났지. 네. 진짜 갑부집 아들이구나. 그리고 그냥 뭐 재산세 좀 냈지 뭐. 무슨 뭐 반장 이런 것도 하고 저 뭐 그래. 응원단장. 그렇죠, 그렇죠. 나서는 거 좋아했거든. 맞아, 맞아, 맞아. 체격도 되게 좋고 인기 많았을 것 같아. 다방면으로. 인기도 많았어요? 인기 많았어. 팬레터. 쌓일 정도로. 많이 왔지. 야, 너는 다 말리면서 네 할 얘기는 다 한다. 아니, 뭐, 아니, 원래 스타일이 스타일이 그랬고. 아니, 근데 언니도 같이 나오는 게 오늘 괜찮으세요? 아, 난 너무 좋아. 아, 그래요? 수로 씨가 되게 순발력도 있고 유쾌하고 사람을 재밌게 하는, 즐겁게 하는 맞아, 능력이 맞아. 있는데 아, 에너지가 좋죠. 기운이 좋아서 네.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고 얼마 전에도 또 나 하는 프로그램에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준 거야. 놀이네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근데 좀 나오신다고 그래서. 얘기하는데 너는 현경이 현경이 하고 네. 요새는 수로 씨라 그러네. 네, 언급인데. 언밸런스가 약간 있는데 얘가 한번 술 먹고 와인 한잔 하고 나서 나한테 수료야 했어.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. 그럼 그렇죠. 큰 거지. 네, 그러면 이제 나는 틀었는데 여자들이 변덕이 좀 심해요. 지금 언니 그래요. 저기 와인 한 병만 갖다 주세요. 그렇죠. 그러면 나한테 이제 맨 정신으로
돌아오고. 머리 아파 이거. 예, 네, 그런 거. 오늘 그냥 호칭을 정리하는 게 좋을 그래. 것 같아. 그래.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야는 좀. 그래.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봤던 친구들은 네. 이렇게 누구야 하는데 그래도 방송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은 그래도 말을 막 놓기가 이제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은데 내가 너무 막 하면 상대방들도 우리를 너무 쉽게 막 하는 거 있어서. 친구끼리는 할 수 있는 거죠. 아니 그러기에는 내가 내 정보통이 있어요. 네. 호동이랑도 동갑 아니야? 걔는 호동이는 또 호동이는 또 호동아 그래. 야 호동이다. 야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거 더 고치지. 아니 근데 나도 수로 씨 하는 게 더 좋아. 이제 바뀌었어. 그래. 그냥 느낌 좀 호동아 야야 하니까 난 좀 더 존중받고 싶어. 아, 난 호동이보다 약간 격이 좀 높이 격이 높다. 아 당연. 뭐야 이거. 수로야 했으니까 한번 수로야에서 좀. 그래. 그래. 편하게 가는 게 어때? 약까지는 아니어도 수로야 할 수 있잖아요. 야 뭐 한번 불러는 봐요 뭐. 수로야. 수로야. 아, 그나저나 또 오영경 씨가 요즘 그 핑크핑 무드. 아이고 요즘 분위기 좋아요. 자 근데 오늘 저 파트너랑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재훈이랑 나와야지 왜 수라랑 나왔어? 그저 웃죠. 아 여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. 아 그럼요. 네.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. 아니 근데 이거 조금 파헤치고 좀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. 네. 왜냐면 그걸 나도 이제 봤는데 보니까 약간 오연경 씨는 좀 진지한데 재훈이가 또 그런 거 진지를 또 걔도 또 싫어하거든. 계속 벗어나더라고. 최대한 진지한 거야. 최대한. 아니 나는 들어가서 얘 되게 진지하게 이끌어달라는 너, 거야. 너 나왔었지. 내가 이러겠어. 그래갖고 둘이 합방도 하고 뭐 이러니 그냥 리얼로 가면 그렇게 하면 뽀뽀 좀 해봐 뭐 액션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 했더니 재훈이 형이 나를 벌레처럼 보더라. 넌 여기까지 와서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야. 재훈이 오빠 좀 쑥스러워하는 거예요? 엄청나게 쑥스러워하고 제가 그런 거 쑥스러워해요 또.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. 왜 우리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. 그러나 열린 결말이야. 그러나 사실 잘 몰라. 몰라. 어떻게 될지 몰라. 갑자기 둘이 결혼할 수 있어. 그렇지. 그럼 갑툭튀기야. 근데 그런 게 사실 좀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아, 저 김영철 씨랑 했잖아요. 너 안 했냐, 윤정수야? 우리 윤정수, 저기 김영철. 야, 언제 윤정수, 김영철 한번 둘이 나오라고 그러겠다. 아, 시청률 잘 나와서 결혼할 뻔했어요. 큰일 날 뻔했어. 0.2차이. 어떤 남자가 더 좋다 할 때 되게 이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네, 둘이. 그렇지, 윤정수, 김영철. 아, 쉽지 않아. 뭐야? 윤정수 오빠가 낫지. 뭐야?